맑고 깨끗한 푸른 동해바다. 경북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중에 요즘 낚시 최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 청정역 울진에서 해안선 7번 국도를 달리는 이야기 그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미키의 중요성이 우리한테는 크지 않은 낚시할 때 그러면 네가 낚시를 하기 전에 네 포인트에다 대놓고 이제 수심을 찍잖아. 그 입지도 보면 잡어다 감지나는 그런 동안에 나. 너 지금 형님 장깃질 지금 채비를 많이 쓰거든. 장깃질 채비하면 수면에서 요만큼은 잠가. 무슨 말이겠지? 오늘 닿아야지 입지가 가는 거야. 네네. 그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다가 이제 입질이 받아비면 살짝만 물어도 살짝만 건네도 그냥 살짝 앉아 있는 거야. 자, 초반, 3자 후반이 때깔 좋고 선 쫙쫙 뜯고 네. 30사이즈들이 이제 번개 살랑하고 들어오는 거 이제 하얗잖아. 네. 정말 예뻐. 40 넘어 앞이면 그 밑에 딕하게 해가 네. 색깔이 좀 색깔 자체 모양이 잘 나와야 잡을 때 기분이 좋거든. 근데 다 뵙게 되면 그때 가면은 30대 하고 40대 하고 아, 그래 그래 우리 뭘 아고 또 이해가 쏙 되는데요. 맞다. 아, 안녕하십니까. 한국바다 낚시클럽 이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바다 낚시클럽 손상배입니다. 아, 저희는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클럽 스텝을, 상배는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11년, 저는 10년 정도 됐고요. 같은 클럽에서 지금 7년째 같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경북 지역은 갯바위, 원투, 방파제, 생활 낚시까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어종을 다양한 장소에서 낚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7번 국도를 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낚시 어디로 가요? 나가봐야죠. 동해 7번 국도 낚시 포인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우선 강원도 고성군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이어져 있고요. 울진, 영덕, 포항 이곳은 갯바위 낚시, 선상 낚시, 원투 낚시 모든 낚시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사계절 다 낚시가 가능합니다. 사계절 다 낚시를 하다 보면 집에 내 몸을 장관하듯 쫓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즌에는 이제 간선도 낚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어, 가자미, 농어, 저 뱅이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래기, 갑오징어, 문의오징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들이 안 말리게 해주고 항상 캐스팅하고 뒷줄 잡아주고. 오늘은 어떤 낚시를 하게 되나요? 예, 오늘은 갯판 낚시를 합니다. 일단은 동해는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방파제나 테트라에 자리가 한정적이어서 모래사장에 갯판을 받고 편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촬영하는 곳이 백사장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안가에서도 감성돔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백사장 같이 보이지만 물속에 잔여들이 많습니다. 그 잔여들이 드러났을 때 이제 감성돔이 산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 포인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남해하고 서해하고 틀리게 동해안은 수심이 많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이제 노을성 파도도 심하고 이제 감성돔 잡기가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심 낮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동해안에서 주로 쓰는 이제 채비가 이제 남해 쪽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이제 채비 운영법이나 낚시하는 방법을 차차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 낚시 클럽에서 다년간 낚시를 해온 프로 낚시인 두 사람, 상배 씨와 영재 씨입니다. 칠봉국도를 따라 울진, 영덕, 포항, 남해 등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바다 낚시를 즐겨보고 정보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해안선 첫 촬영지는 울진 앞바다 해안가에서 이곳 동해안만의 특징인 개판 위에 올라가서 하는 담성돔 찌낚시입니다. 밥부터 치고 잘 나가네. 불 안 말리게 뒷줄 좀 더 감아줘. 2월부터 5월 초까지 이맘때면 물때와 조류가 많고 파도가 풍성할 때 담성돔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이곳을 찾는 낚시인들이 많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니까 흘러가도록 좀 더 놔줘. 파도가 조금만 적으면 최상이겠는데. 파도는 괜찮은데 바람이 문제지. 바람도 지날 바람 붙다 이거. 뭐라도 한 마리 좀 물어봐라. 치지마. 내가 밥 쳐줄게. 치지마라도 치지 또. 이래가 한 마리라도 걸어내겠나? 걸어야지, 한 마리라도. 어디 던지노? 민법 주고 캐스팅 했나? 했어! 주고 캐스팅! 캐스팅하고 또 주고! 파도 치는 날은 민법을 먼저 치고, 캐스팅을 하고, 민법 치삐면 줄이 말리잖아, 파도에. 그래, 항상 하기 전에 민법 먼저 치고, 나서 캐스팅. 손밑밥이다. 후밑밥이 아니고. 오늘 입질 지점이 어디야? 어? 오늘 입질 지점. 예상하는 입질 지점. 지금 거지 있는데 한 2m 앞에. 앞에? 뒤가 아니고? 어, 앞에. 딱 한 번 까딱이네. 그대로서. 하나 입에 물고 캐스팅해. 네 밥만 주지 말고 고기 밥도 좀 주라. 내가 먹어야 고기를 잡지. 나는 캐스팅 해야지. 밥 먹고 해, 밥 먹고. 천천히 밥 먹고 해. 피가 좀 봐. 괜찮다. 짭짤하니 바닷물. 딱 좋다. 동해 경북 지역은 갯바위 원두 방파제 생활 낚시까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어종을 다양한 장소에서 낚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해 바다는 파도가 높을 때도 있어 항상 안전한 곳에서 두 명 이상 같이 낚시를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날씨도 안 도와주고 오늘 여러모로 골치 아프네. 바람 잔다. 꼭 적으네요. 한 시간 더 해도 되죠? 예. 저쪽에는 고기 지금 금방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저희도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 시간 더. 7시 반까지. 와, 또 졸업 빨라졌다. 왔어. 와, 뭐하노? 그 귀한 고기를 갖다 뭐하노,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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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밥치라 구라봐. 드디어 첫 입질입니다. 과연 강성돔일지 궁금합니다. 앞전에 요 전 캐스팅에서 한 마리 뺏겨 묻습니다. 시원한 입질이 되는데 뺏겨 묻고 그 다음 캐스팅에서 조로 타고 저까지 흘러가면서 이제 시원하게 깜빡하는 거를 처음에 놓쳤습니다. 그 다음 제차 입질에서 이제 폭진 제대로 돼가지고 한 마리 손목 봤습니다. 깜빡하고 살 올라가다 다시 재차 깜빡하더라. 이런 게 있기? 저 뒤에 여. 뒤에 여. 여 앞에서 쭉. 사선 타고. 저 파이프. 아까 내가 말한 두 번째, 세 번째 그 구간을 넘어가가지고. 입질 약으니까. 살짝 잡아줘야 돼. 시야는 작아도. 손맛은 좋더라. 오늘 저녁고기네, 저녁고기. 낮고기가 아니고. 뭐고? 여. 왔다, 왔다. 왔어. 박치라. 좋아. 내 컨셉트 아니다. 쭉 뽑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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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고. 왔는데? 아니다, 아니다. 어, 왔다. 아, 이 아저씨가 어, 아니다, 진짜. 근데 진저리. 뭐노? 진저리. 고기라며. 아, 고기인 줄 알았지. 와, 이 아저씨 사람 아주 장난한다. 너무한 거 아이가? 야. 내가 못다고 놀리는 거지. 그래. 와, 혼자 손맛 보고. 일주일 후 다시 울진 해변을 찾았습니다. 과연 오늘은 씨알 좋은 감성돔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나 진짜. 왜 자꾸 내 옆에 던져? 지금 파도 치는 게, 지난주보다 파도가 좀 작잖아. 파도만 적고, 해하고 바람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12시 반에 보고 쳐. 저거는 내 거 아니야. 가는데, 안으로 땡기 들어오니까, 아. 12시 반에 치가지고 쳐서 갈매기 쪽으로 흘려봐봐. 뭐고? 뭐고? 새끼 손가락이네. 빼줘. 잡았으니까. 야. 내 손에 묻으면 복단은 난다, 안 된다. 내 뽀고 잡았으니까 제일 바꿔. 배고프다. 우리 방문 가면 안 될까? 그냥 해라. 감독님 또 욕한다. 나는 뽀고 한 마리 잡았으니까 밥 먹고 싶은데. 안 된다. 고기도 못 잡으면서 맨날 밥만 먹냐고 뭐라한다. 아침에도 잠 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일어나라고 촬영해야 된다고 얼마 잔소리 하는지. 우리하고 피디님하고 살 빼고 강선호 살을 더 찌우고. 그렇지. 우리 5kg, 피디님은 10kg. 오케이, 그럼 좋지. 지난주보다 많이 요로워 보이는 상배씨와 영재씨입니다. 카메라 울렁증 많이 없어졌겠죠? 못 먹는 거는 안녕히 가세요.
오대면 파도가 조금 낮아진다더만, 확실히 파도가 많이 적었어. 감기약 먹었나? 언제 아침에? 오늘 타자마자 해보면 감기 떨어진다. 고기가 물어줘야 내 고기지. 잡으실 줄은 노력해야지. 줄 관리도 해주고, 밑밥도 열심히 치고. 아직 손맛을 못 본 상대 씨입니다. 지난 촬영 때 감기까지 걸려서 오늘 힘이 많이 빠져 있네요. 힘내요, 상대 씨. Life is good. It is good to me. And it was meant for you to live and be free. To live and be free. Walk the 우리를 못 잡고 우리 좌측에서 왔다! 왔어! 아, 이번에도 영재씨가 입질을 왔다, 받았습니다. 왔다! 갑질아! 갑질! 갑질아 빨리! 좋아, 좋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빨리 쳤어! 사이즈, 사이즈! 좋다, 아, 정말 좋다! 출라라! 터진다. 좋다. 엄마 좋다. 야, 야, 아직 그 모르겠어. 고기 갔었어 아직. 터지기만 해봐라. 가봤는데. 하루 종일 개고. 동해 감성돔 찌낚시 특징은 입질을 받았을 때 옆에서 계속 밑밥을 쳐주어야 같이 들어와 있는 감성돔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가자, 가자, 보시라. 한 무대 정도. 바람이 죽으면서 이제 제 옆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저희 쪽도 입질이 들어올 거라고, 가까이서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과 다르게, 저, 우리가 친 밑밥이 따로 나가서 뒤쪽에서 이제 입질을 받았는데. 힘을 왜 이리 많이 쓰노? 뭐? 보자, 보자, 보자. 사이즈가, 사이즈가. 처음에 입질이 깜빡하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지가. 막대질을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차 깜빡하면서 한 2초 정도 머무는 타임에서 이제 후킹을 했는데, 챔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시야도 있고 멀리서 봤다 보니까 이게 떠서 오는 게 아니고. 좋다. 좋다, 쭉 간다. 좋아. 사장님요, 왁하는겨. 좋아, 굿. 우와, 드디어 나왔네요. 마지막에 멈춰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수함처럼 밑에 쫙 깔려서 오는데 손맛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기 이제 랜딩하면서 이제 올리는 상황에서는 목줄이 이제 쓸려가지고 터졌는데, 그때 그 만약에 올라오기 전에 했으면 아마 그 고기도 어구도 못 봤을 확률이 많았을 겁니다. 좋아, 좋아. 우와, 사이즈 좋은데요? 5자 초반 되겠습니다. 저번주에는 너무 작은 거를 잡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 그래도 해드려지면서 옆쪽에 좌측, 저희 좌측에서 먼저 고기 나오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고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동해안 오짜 감성돔 벚꽃 감성돔입니다. 근데 밥을 많이 안 채워갖고 많이 혼냈습니다, 나중에 촬영 끝나고 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근데 밥은 많이 쳤는데 정말 안 쳤습니다. 끝났다. 끝난 게 뭔데, 심장 터진다, 저 마찬가지다.
오늘 동네 주민분들과 같이 식사하신다더니 주민분들 미역 작업하시네요. 네, 오늘 미역 작업합니다. 날이 좋아갖고 빨리 해야지. 그래 지금 다 해가지고 저 어머니들 다 집집마다 분배를 다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어머니들 말리가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미역 국그릇물하고 다 나눠주시잖아요. 맞아 타가 아니 타이 안 갔네. 영재 씨는 무거운 미역을 같이 옮겨주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봐봐, 네. 저 갔대, 삼촌아, 왼쪽 봤는데 고마이가 이만한 엄마 뭐야? 강제 집회. 안으로 쏙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자, 쓰셔, 자, 쓰셔. 엄마, 큰일이다. 이제 어머니 많이 들어야 되겠다. 숙취하고. 고기를 갖다. 빨리 고기 죽어버리겠어. 낯가린 감성돔으로 가끔 이렇게 클럽 회원들과 주민분들이 함께 식사도 한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즐겁습니다. 처음이라 지금 카메라 보는 것도 많이 어색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서투르고 뭐 좀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선 칠봉국도를 달리는 길 많이 시청해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굳었다. 네가 굳었지. 다음에는 손맛 좀 보자죠. 제발. 해안선 7번 국도를 달리는 길, 다음에도 더 열심히 7번 국도를 따라 달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달려보시죠.